그날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창안교회 간판이 낮에 해산 간판이 아니야. 선동하는 거야 꿈에. 낮에는 창안교회 한글로 탔어. 내일은 입에 넣으면 안 돼. 나라 한자 한일자 교회 녹자인데 한글 한글로 썼어. 한일자. 그날 밤에 간판이 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향한이 교회라고 간판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놓을까? 간판을 한일 교회. 무슨 뜻이냐?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세상에 우리 향한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없나? 그래서 향한 교회를 짓고서 여기서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차를 들고 부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차를 들고. 이 형님 20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빨을 해놓고 지금 해놓고 아이고 맨날 진짜 뿌리가 안 차. 얘기 들어봐요. 아이고 내가 저 객지에 나가서 있는 그때 향한 쪽에서 복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일학교 보던 분이 주일학교 나오는데다 커가지고 지금 출가야 하다 아들 낳고 춘다라 하자. 그래 복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나를 생기는데 지금까지 57년은 그때 주일학교 때 출가야 되겠다. 그분들이 주교에 있는 굉장히 많은 헌금에서 나를 지금까지 그분들이 생활인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봤어. 첫째 교회는 그 강동학 장로님 중에 범이 나오는 산상에 올라 10년 동안 기도하고 지어주신 그분이 네, 가정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이름 보고 받았는데 꼭 기도할 때에 그 강동욱 장로님 그 아들을 천국 한국 둘인데 그 사모님이 세식구 지금 사시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난 꼭 향한교회 기도하면 그 다음 지금 이 경우에는 누가 재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강동욱 장로님의 형님의 아들 이 교회 강동욱 장로님 강동욱 장로님이 이걸 빛내가지고 이름이 정말 이렇게 하면 예, 우리 향한 교회가 역사 깊은 이렇게 두 번째 일하는데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적에는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요즘 소식은 향한 쪽에서 기도만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전해는 것만 느끼고 그래야 하는 교육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인들이 은혜되지 못하는 말만 쏟아 이 소문인 또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육자에게 은혜되지 못하는 말만 쏟았더라. 그렇게 들리는 소문은 하나도 반가운 소식도 없냐는 쪽이나 그래서 늘 절망을 하고 했는데 이번 교육자가 바뀐 다음에는 이젠 들리는 소식이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육자에 의해서
참 덥지고 좋은데또 교육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인들이 이렇게 좋고 무슨 상상이에요? 장로님 주사님 간에 참으로 덕이 있고 믿음을 서로 참 붙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질적이 강씨가 들어오면 강씨 판이 되니까 강씨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그 말이나 뭐 들어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 집사님들 강간은 없어. 강씨 들어오면 강씨가 들어오고 그게 아니야. 우린 장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말을 놔두면 근데 집사님들은 장원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원이 마신다 따라왔다가 내 주셨지? 오늘 이 일을 한 거 아니지? 집사님들 집과 천만에 손나 보게 그렇게 장로는 집사님들, 집사님은 장로를 도와줘도 참 이틀만 장로 하나를 받아줘요.